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서 관광충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 보다라는 비교의 표현을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인 비교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첫 번째,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패턴과 두 번째, A, B, B 형용사 수량보어.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는 정도의 차이.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준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라는 말은요, 당연히 뭐뭐하다는 패턴인 땅란 수로구조인 땅란 거의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당연히 맛있죠? 라는 말 역시 땅란 하우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요, 요즘 바빠 죽겠네요? 라는 말 역시 뭐뭐해 죽겠다, 즉 수로 뒤에 슬러를 사용한 쥐진 망슬러 이렇게 얘기했고요. 배불러 죽겠다라는 말은요, 뭐뭐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구조로 수로 뒤에 스월러 패턴을 사용했는데요, 청스월러 이렇게 말했고, 이걸 응용한 화나 죽겠다라는 말은요, 화가 나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치스월러 이렇게 말했고요. 짜증나 죽겠다라는 말 역시 성가셔서 귀찮아서 내가 죽겠다라는 말 구조로 판스월러 이렇게 말했죠. 자, 그가 가져갔어요 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조란 단어가 와서 뭐뭐에서 떠나버리다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타 따이 저울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그녀가 빌려갔어요 라는 말은 빌려 떠나버려,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타 지에 저울러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라는 말은 메이 동사 조우의 패턴을 사용한 뭐뭐에서 떠나버리지 않았다, 즉 什么都 메이나죠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의 무엇,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什么의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그냥 혼자만 쓰였을 때는 무엇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这是什么 라는 말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 뒤에 명사가 따라올 때는요,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이해하셔서, 예를 들어 什么颜色라는 말은요, 무슨 색상, 어떤 색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메이는 과거 부정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의 패턴이었고요. 야오 什么什么了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의미했었죠. 정자이 什么什么了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의 표현을 배웠고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 하다는 비교의 패턴과, 그리고 오늘 배우는 什么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 의문 패턴, 이렇게 정리하시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이것은 저 뭐뭐이다란 말은 시, 그래서 이것은 뭐뭐이다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저시 주르륵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의 어수는 이것은 뭐뭐시다 무엇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셔서 저시什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 보통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지만 이와 같이
의문대명사로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라는 말 역시 무엇이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먹다, 출, 무엇을 먹습니까? 라는 말의 순서는 먹다, 무엇을, 그래서 출什么. 근데 누가? 당신은, 그래서 니출什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말은 우선 원하다, 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은요, 원하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로 要什么. 근데 누가? 그는, 그래서 他要什么. 이렇게 만들겠죠.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는 말 역시 우선 말하다, 说,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말은 말하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로 说什么. 근데 누가? 그들은, 그래서 他们说什么.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위에서 배운 패턴을 응용해 보면 모두 뭘 삽니까? 라는 말은 우선 사다, my, 뭘 삽니까? 라는 말은 사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로 my 什么. 근데 누가? 모두, 그래서 또 my 什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또 가볼까요? 어떤 운동 좋아합니까? 라는 말은 우선 좋아하다, 시환. 어떤 운동이란 말은 무슨 운동, 이렇게 이해하셔서 什么 운동. 여기서 잠깐, 什么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냥 혼자 쓰였을 때는 무엇, 두 번째, 뒤에 명사가 따라올 때는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좋아합니까? 라는 말은요, 좋아하다, 어떤, 무슨 운동, 이러한 구조로 시환什么运动, 이렇게 말하겠죠.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무슨 색상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은 우선 원하다, 요. 무슨 색상이란 말은 어떤 색상으로 이해하셔서 什么颜色. 그래서 무슨 색상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의 구조는 원하다, 어떤, 무슨, 색깔, 색상, 이러한 구조로 要什么颜色.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면 어떤 차를 마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우선 마시다, 허, 마시겠다란 말은요, 마시려고 하다, 즉 뭐뭐 하려고 하다, 마시다라는 구조로 야오, 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말 한자 요긴할 요자, 즉 야오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명사를 취하면서 그 뜻은 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만약 이 단어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동사를 취하면서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마시겠습니까? 라는 말의 구조는 뭐뭐 하려고 하다, 마시다, 어떤, 무슨 차, 이러한 구조로 要喝什么茶,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어서 달려봅니다. 어떤 술을 마시길 좋아합니까? 라는 말은 우선 마시다, 허, 마시길 좋아하다는 말은요,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마시다란 구조로 I, 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 우리말 한자 사랑의 자, 즉 I란 단어 역시 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 명사를 취하는데요, 그 뜻은 사랑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동사를 취하면서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즉 그 무엇도 라는 말에 주목해서 什么也, 什么都. 앞에서 배운 이 구조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안 먹다란 현재 부정인 不吃,
아무것도 안 먹다라는 말 역시 什么也不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만 갖다 붙여서 什么也不吃吗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라는 말은 우선 안 샀다, 즉 과거 부정 형태라서 没买 아무것도 안 샀다란 말은요 什么都没买 이렇게 말하고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는 말 역시 괜찮다, 可以를 사용해서 什么也可以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역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什么都不要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왜 아직도 안 자?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단어는요, 어떻게 라는 뜻으로 쓰이는 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첫 번째, 어떻게, 즉 방법을 의미할 때는요, 뒤에 동사를 연결하고요. 두 번째, 왜, 어째서란 이유를 나타낼 때는요, 뒤에 부사를 연결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는 패턴을 정리해보면 하이 메이 동사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한 하나의 패턴을 다시 만들어보면 점머 하이 메이 동사 왜 아직도 멈하지 않나요? 라는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아직도 안 자라는 말은 자다라는 동사인 睡만 넣어서 점머 하이 메이 睡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응용해서 왜 아직도 안 가라는 말 역시 점머 하이 메이 저 이렇게 응용하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은 내가 살게 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먼저 누구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주체의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 한자 올래자, 즉 라이라는 단어를요, 보통 오다 이렇게 기억들 하고 계실 텐데요, 중고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주어 뒤에 따라 붙는 라이, 그 뒤에 동사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다라는 누군가를 콕 집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라는 말을요, 한턱 내다, 즉 한턱 쏘다. 이 말은 초청하다, 손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칭크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생색낼 때 이렇게 말하겠죠. 찐텐 월라이 칭크. 그리고 나만 사면 그러니까요, 내일은 내가 사, 내일은 내가 쏴,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고자 한다면 밍티엔 닐라이 칭크.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소 건강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감탄하면서 정말 뭐뭐하네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보통 형용사 뒤에 질러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그 정도가 지극히 뭐뭐하다 라는 패턴을 정리하시면 회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는 말은요, 풍경이 아름답다, 지극히 라는 구조로 펑징 메이 질러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맛이 정말 좋네요 라는 말 역시 맛이 좋다, 지극히 라는 구조로 웨이다오하오질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다시 경기가 정말 멋졌어 라는 말은요, 경기가 훌륭하다, 지극히 라는 구조로 비사이빵질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표현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따뜻할 때 드세요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따뜻한 음식이 나왔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말 한자 조칠 진짜인 중거로 천이란 단어입니다. 이 천이란 단어 뒤에는요, 뒤에 보통 때, 시기, 기회 등의 단어가 와서 뭐뭐할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할 때 드세요라는 말은요, 뜨거울 때를 이용해서 먹다라는 구조로 천러 칠바 이렇게 이해하셔서 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 좀 봐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동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씹어먹다, 칠, 예를 들어 많이 드세요라는 말 두어 칠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드시다, 잡수시다는 말은요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말 역시 칭만용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오늘 배울 단어인데요. 맛을 보다, 시식하다는 단어로는요 장,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바로 좀 뭐뭐해 보다라는 동사중첩 표현입니다. 동사중첩 형식 또한 정리해보면 동사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중첩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중첩되는 동사가 경성 처리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요, 중첩되는 동사 사이에 한 일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한 일자 역시 경성 처리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표현은요, 동사 뒤에 이시아가 온 표현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맛 좀 봐라는 말은요, 맛 좀 보다, 즉 맛 좀 보세요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서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장창, 두 번째 장이 장, 세 번째 장이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극복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아직도 앉아? 라는 패턴은요. 점머 하이메이 동사란 패턴을 사용한 점머 하이메이 쉐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왜 아직도 안 가? 라는 말 역시 점머 하이메이 조 이렇게 동사만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생색낼 때는요, 주어 뒤에 따라오는 라이가 중요한데요. 우리말의 누구누구가 뭐뭐시란 행위 주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티엔 워라이 칭크 이렇게 말하고요. 나만 사면 그러니까 내일은 네가 사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해서 밍티엔 닐라이 칭크 이렇게 말했죠.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는 말은요, 형용사 뒤에 질러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했죠. 펑징 메이 질러. 맛이 정말 좋네요 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뒤에 질러를 갖다 붙이는 웨이따하오 질러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것을 응용한 경기가 정말 멋졌어 라는 말 역시 비싸이 빵 질러. 어떻게? 지극히 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라는 말은요, 천이란 단어 뒤에 때, 시기, 기회 등이 와서 어떠한 때를 이용해서란 문장 구조 이해하셨죠? 어떻게 말했나요? 천러칠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맛 좀 봐라는 말은요, 동사 중첩 형태를 사용한 장이 장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짜이젠!